햇살 좋은 일요일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밀려있는 과제? 엄마의 잔소리? 밥 먹어! 찡얼대는 동생도 아닌 남자친구의 한마디. 난 자기 쌩얼도 예쁘고 좋아. 난 자기 쌩얼도 예쁘고 좋아. 물론 쌩얼은 지금과 같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정말이 민낯을 말하지만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이거나 이거나 모두 쌩얼이라고 일컫는다. 쌩얼, 민낯, 샤방, 꿀피부. 아니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이것도 모르나? 이건 쌩얼이 아니라 기초. 아니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걸. 쌩얼이면서 쌩얼이 아닌 쌩얼이 아니면서 쌩얼인 모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촉촉하고 느낌이 좋은 그런 방법. 뭐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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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얼이란 벽 앞에 이렇게 여자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기 쌩얼도 예쁘고 좋아.